다시 돌아온 천고마디의 계절. MZ세대들의 가을 여행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산캉스. 자연 속에서의 럭셔리한 힐링부터 황홀한 보상이 기다리는 산 정상까지 지금 만나봅니다. 선선한 가을, 인기 만점 산캉스는 강원도 고성 금강산에서 시작됩니다. 아,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산도 좋고 해서 아버지랑 같이 산캉스 하러 왔어요. 산캉스 한번 하러 여기 올라왔습니다. 산캉스요? 그 유명한 금강산 1만 2천봉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신선봉. 이곳에서 아름다운 설악산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가을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고요. 설악산보다 금강산 신선봉에서 바라볼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울산바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울산바위 산캉스 시작 전 꼭 맛봐야 한다는 웰컴 드링크.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서둘러 사수해야 한답니다. 혹시 이게 뭐예요? 이거 호박식혜. 호박식혜요? 네. 유명하다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달달하겠다.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요? 어떠세요? 너무 달지 않고 딱 자연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아우 시원하네요. 진하고 등산하고는 최고죠. 진하고 달지 않으면서 진한 맛이라고요. 일반 식혜보다 이 호박 맛에 이제 그 달콤함이 좀 더 있어가지고 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생기가 많아서 빨리 매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먹으러 왔어요. 되게 가벼워 보이시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좀 쉬운가요? 코스도 짧고 그래서 등민이나 젊으신 분들도 가기 쉽다고 해갖고 편한 차림을 왔습니다. 등민이라고 하는군요. 코스가 쉽다고 해서 원래 등산 자주 하는데 아기랑 같이 가볍게 가려고 왔어요. 다들 산책 차림이에요, 약간? 아, 네, 신났다. 금강산 화엄사 숲길은 40분 내지 1시간의 등산만으로 신화 속에 등장할 법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울산바위를 만날 수 있어 초보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이 딱 좋겠네요. 그러게요. 시루 떡발이 같은데? 시루 떡발. 시루 떡발이 여기는 이기긴 해. 시루 떡! 이거요? 뭐 같다고요? 시루 떡! 한 점 떠도 드시오. 정말 시루떡이 쌓인 듯 합니다.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금강산 터줏대검. 시루떡 바위와 기념 촬영 한 컷. 하나 떡 떼어 먹고 싶네요. 이곳에서의 등산이 유독 쉽고 빠르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 아, 진짜 좋다. 여기 아직 초입이라서 더 올라가. 초입이에요? 아니, 초입은 아니고 반,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온 건데. 아. 저기 절경은 저 뒤에 있어요. 고지인 금강산 신선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떼꽁 고개를 내민 성인 바위가 신선대 앞에서 문지기처럼 제작진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더 안쪽엔 속초 시내와 동해안의 전망이 한눈에 담깁니다. 그리고 필수 포토스팟이라는 전망바위. 제가 유명한 포토스팟이라서 찍으려고 왔습니다. 절벽에 갇힌 듯 개성 넘치는 기념사진을 남기고 전망바위에서 신선대 안쪽으로 향해봅니다. 일찍이 도착해 산캉스를 즐기고 있는 MZ들. 와 대박이다. 저런 게, 한국에 저런 게 있어. 와 대박이다. 오. 다들 진짜 가볍게 오셨네요. 와 진짜 가보고 싶어요. 이윽고 만난 울산바위엔 슬픈 전설이 있는데요. 오래전 울산에서 먼 길을 떠나왔지만 금강산 1만 2천봉이 완성돼 실망하며 설악산에 멈춰 섰다고요. 한국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웅장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와 압도당한다 약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젠 자신을 보기 위해 금강산을 오르는 젊은이들을 보며 울산바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너무 예쁘다. 울산에서 왔거든요. 울산바위 있다 해가지고. 바위 가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가지러 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올만한 것 같아요.
30분 정도 걸렸어요. 30분? 네. 등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수월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갑자기 어디 가나요? 여기 넘어서 사진 찍으러 가요. 여기로 가면 울산바위가 정면에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건 배워야 돼요. 우와. 금강산 신선대 끝자락에 숨겨져 있다는 포토스팟. 신선이 논이렀다는 장소답게 한 걸음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절경 속에서 신선 노름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은 SNS에서 특히 주목받는 인기 게시물이 된다고요. 자연이 만들어둔 돌다리를 건너면 울산바위와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진짜 인생사진이다. 나 다리 떨려. 근데 무서워요. 진짜 멋있어. 풍경 너무 멋있어요. 가까이서 정면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래엔 뭐가 있나 했더니 아는 타고 프라이빗한 데이트 명당이 숨어 있었네요. 곳곳을 이렇게.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가벼운 등산에 과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울산바위 산캉스. 이제 어디 가세요? 여기 밑에 이제 유명한 카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요. 아, 저희 산행하고는 항상 화산주를 마셔야 되는데 여기는 화산주보다 더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거 마시러 가려고요. 산캉스에서는 화산주 대신 화산 디저트를 즐기는 게 대세. 환상적인 뷰까지 덤입니다. 같이 특별한 디저트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산 모양이네, 그렇지? 귀여워요.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먹는 울산바위 판나코타. 설산이 된 울산바위부터 가을을 알리는 솔방울, 감자도 있네요. 한껏 앙증맞고 귀여워진 울산바위. 사진으로 소장했으면 드디어 맛볼 차례. 맛이 중요하군요. 맛있어. 되게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럽다. 되게 크림같이 입에서 살살 녹아가지고 엄청 크리미한 질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녹차 맛도 나면서 아이스크림 같고 젤라또 같기도 하고 되게 맛있어요. 커피까지도 특별하다는데요. 솔방울 모양 에스프레소를 우유에 녹여 먹는 솔방울 라떼. 신기한 게 많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진짜 솔방울처럼 생겨가지고 달고 진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라떼를 마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산캉스의 백리, 울산바위 뷰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호텔 객실. 울산바위와 함께 안락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소문에 예약이 치열하대요. 아니 그런데 예쁜 객실을 두고 어디 가세요? 뭘 들고 가는데? 좋은데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가보려고요. 와 이거. 수영장이에요? 럭셔리 힐링 끝판왕 인피니티 풀입니다. 인피니티 풀은 하늘이나 바다가 연결된 듯한 수영장을 뜻하는데요. 이곳의 뷰는 조금 남다르다고요. 따뜻한 거 보이네. 그려가지고. 근데 저쪽으로 가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피니티 풀 뒤편에는 광활한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앞편에는 울산바위가 늠름하게 서 있는 그야말로 파노라마 뷰라고요. 가을과 겨울에도 온수풀에서 멋진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하산의 피로까지 쓸 수 있어 MG들에게 산캉스 성지로 떠올랐대요. 맛집이라 해가지고 저도 찍으러 왔어요. 날씨 너무 좋다. 우와, 달라지. 해 완전 예쁘지. 완전 예쁘지. 해가 또 너무 예쁜 데 걸려 있어가지고 너무 잘 나왔어요. 울산바위와 함께한 럭셔리 산캉스. 다들 즐거웠나요? 정말 좋았어요. 힐링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을 나들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가벼운 등산부터 럭셔리한 호텔까지 자연의 선물 같았던 가을 산캉스. 이번 가을에도 강원도 고성 울산바위 성지순례 어떠신가요?